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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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좋은 해. 해마다 좋은 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슬픔이 나는 저 바람 속에 모두다 날려버려요. 외로운 사람 지구를 얻고 이별한 사람 사랑한 자는 그런 인정을 나누어 그런 마음을 보듬어 우리 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날마다 좋은 날이지. 날마다 좋은 날이지. 해마다 좋은 해이지. 아픈 사람은 병이 다 낫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그런 인정을 나누어 그런 마음을 보듬어 우리 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날마다 좋은 날이지. 날마다 좋은 날이지. 해마다 좋은 해이지. 모두 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라고 열심히 달려온 노래함의 진행자 김정선 인사드립니다. 유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감미로운 남자, 포근한 남자, 따뜻한 남자, 사랑하는 네. MC 박성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이 4월의 찬란한 벚꽃 같은 가수, 이 흩날리는 꽃잎보다 더 아름답고 눈부신 유나가 왔습니다. 오늘도 금빛 네? 기운을 마구 네? 몰고 온 가수 금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들은 날마다 좋은 날 행복한 기운대라고 네. 또 모였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자, 저희가 있는 곳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대청 호반에 저희들이 왔답니다. 이 자연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들은 지금 빠져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대청 호반에 딱 오면은 네. 필링이 uh-huh. 아, 내 영어를 조금 네. 강하게 very 와요. very. 아우, 진짜. 네. 아니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이 봄에 네. 이 대청호반 이렇게 둘레길 네. 딱 하면은 네. 꽃들 그 길이 엄청 좋거든요. 네. 오, 야,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난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요. 네. 네. 아니 저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봤는데 네. 이 4월 하면은 정말 이 봄, 네. 봄 하면은 꽃 구경의 네. 그런 달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쉽게도 네. 드라이브 스루로만 이 꽃 구경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요. 이 꽃을 보게 되면은 네. 좀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어허.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는 네. 길에 꽃이 네. 막 폈더라고요. 네. 다 눈에 다 담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저는 네. 저 그 꽃 안 봐요. 옆에 있는 두 꽃만 봐. 어머머. 어머머. 엄청 소중하신 분들이야. 유나 꽃 그리고 정사 꽃.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네. 참 이렇게 꽃망울이 네 아주 이렇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 보고 있느라면 네. 우리들의 희망이 어쩜 저렇게 매달려 있지 않을까 또 활짝 피지 않을까 네. 그런데 꽃망울도 예쁘지만 또 이렇게 이 뭐예요 꽃이 이렇게 질 때 있잖아요 꽃비가 확 내리잖아요 아 이때 되면 또 너무 또 감동이죠 어 네. 맞아요 이 꽃비를 나는 맞고 싶어서 네. 그 옆에 있는 어떤 여성과 네. 한번 맞고 싶다고 청년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옆구리가 허전하네요. 지금도 아유, 꽃비를 저런. 혼자 먹고 다녀. 네. 아유 저런. 아, 어떡하죠? 근데 저도 네. 꽃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어렸을 때 봤었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영화에서 네. 첫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네. 영화였는데 그때 그 계절이 봄. 네. 그 꽃이 막 날리는 아. 그런 배경이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네. 꽃비를 촥 맞으면서 막 자전거를 타는 그런 네. 걸 봤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아 나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네. 꼭 저도 남자친구랑 같이 꽃비를 자전거 타면서 맞아야지 했는데 오늘 혼자 맞고 왔네요. 혼자 보고 왔어요. 자, 아 그래요. 유나 씨. 네. 나처럼 이렇게 네. 나중에 네. 후회하지 말고 빨리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저는
저는 지금 만나려고 해도 이제 할미꽃 만나야 되거든. 어머, 그러지 마세요. 이 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자, 눈으로 마음으로 담아보는 요즘이지만 또 이런 작은 행복이 있어서 네. 또 저희들이 살아갈 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살아가는 맛을 네. 네. 작은 행복을 실어서 저희 날마다 좋은 날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네, 자,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죠? 함중화의 내게도 사랑이. 네, 좋아요. 세월 흘러서 가고 그 시절 생각이 나면 먼 이적 그리워지면 내 마음 서글퍼지네.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라오.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라오. 시간이 흘러서 아름다운 자연에서 네. 저희들이 사랑을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잘 받으셨어요? 네. 그래요? 사랑은 네. 약간 모질하는 거라는데 네. 춤도 네. 약간 모질하니까 재밌지요? 그래도 네. 노래가 굉장히 사랑 노래니까 네.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네. 막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들 노래로 와. 사랑을 보내드렸는데 네. 자, 네, 다음에 또 어떤 네, 순서가 또 있죠? 자, 이제 몸이 사랑을 네. 받을 차례예요. 네. 우리의 몸이 힐링을 네. 받을 그런 차례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네. 역주행으로 지금 굉장히 핫한 네. 브레이브걸스의 네. 롤린이라는 네. 춤으로 네. 우리 강정희의 웰빙 댄스에서 아주 파워풀하고 섹시한 네.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출발 한번 해보죠. 네. 건강의 시작. 댄스 출발. 출발. 브레이브 걸스. 나를 잊지 못해, baby. 날 보면 완이었던
한마디 말도 못해 베이베 알망한야 너의 눈빛은 날 자꾸 네 곁을 맴돌게 Just only ya 거기 다친 내 맘이 어느새 무너져버려 Because I'm 보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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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모르는 척하다가 늦게 놓치고 후회 말아 알망한야 너의 눈빛은 날 자꾸 네 곁을 맴돌게 Just only ya 거기 다친 내 맘이 어느새 무너져버려 Because I'm 보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얼씨구 좋구나 야단났네 야단났어 용숙이도 미숙이도 우리 동네 제일 예쁜 영미도 야단 났네 신이 났네 신이 났어 우리 동네 예쁜이들 불어오는 봄바람에 가슴이 설레이네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 타고 둥실둥실 어우와 둥둥 내 사랑 당신은 내 사랑 얼씨구 좋아 지와자 좋아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와자 얼씨구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 자, 저희들은 꽃이 만발해 있는 대청 호반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박영미 가수님의 네. 어하둥둥 노래와 네. 우리 박은경님의 소풍 네. 같은 인생. 인생.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반가워요.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박은경 가수님 요즘에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네,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네, 궁금해 주실까요? 궁금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가수들이 네. 무대에서 노래할 때 제일 빛이 나는데 네. 이 요즘 무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있게 그래서 개인 방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또
랜선으로 만나는 또 그 재미가 또 남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요. 어렵고 힘들지만 또 이렇게 또 무언가를 해내는 네. 이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행복 네. 가득한 것들이 또 박은경 씨와 함께 네. 네. 자 저희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커나가는 코너.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네? 노래가 함께하는 아주 네. 핫한 코너. 사랑해 송송송 센터.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는 네. 사연을 따뜻한 가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와 있는지 네 자 누가 먼저 읽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가오동에 살고 있는 한 주부입니다.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며 본인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폐품 팔아 모은 전 재산 200만 원을 기부한 어떤 한 할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분은 강화도 화천군 시골 마을에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셨습니다. 아니 본인도 힘든데 더 힘든 이들을 위해 전 재산을 다 주신 거였죠. 와 대단하시네요. 꼬깃꼬깃한 네. 손때 묻은 화폐들을 이 면사무소에 전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네. 했다고 하시네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네. 저도 돼지 저금통에 있던 소중한 용돈들을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좋은 일에 용돈이 쓰인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다들 요즘 많이 힘들어서 주변을 챙기기가 어려우실 텐데 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힘든 이들을 응원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게 네. 진짜 이웃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아이들은요 집에 있는 돼지들을 전부 잡아가지고요 한 시민단체에 기부를 네. 하고 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네. 우리 아이들도요 엄마가 너무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유나 씨, 네. 저 진짜 멋진가요? 멋져요. 멋지십니다. 네 그러시면서 신청곡으로는 네. 현이와 덕이의 너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라는 아주 사랑 가득한 신청곡 신청해 주셨어요. 야, 네. 어떤 분인지 몰라도 네. 그 네. 할아버님이 그 자기가 한 왼손이 한 손 한 일을 네. 오른손이 모르게 네. 참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왼손이 한 일을 알게 돼서 또 다른 분들이 그쵸. 또 같이 그 나눔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을 내시는 분들이 좋아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런데 도와주는 것보다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 네. 네,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이런 분들이 또 나를 좋아한다면 너무 부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 마음 내시고 그렇죠? 네. 삶의 소중함도 내어 주는 그런 분들의 또 글을 읽다 보니 네. 우리 유나 씨의 또 이제 노래? 네. 너나 좋아해? 좋아해? 나너 좋아해. 그래요. 이 분위기 자 네. 노래를 한번 들어 볼까요? 네, 박수 주세요. 네, 나너 좋아해. 너나 좋아해. 속절없이 흐르는 게 시간이야. 시간이야. 세월 가도 모르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야. 안개처럼 가리워진 마음이야. 마음이야. 새빛처럼 빛나는 게 사랑이야. 어제도, 어제도, 오늘도, 오늘도, 내일도, 내일. 변함없이 듣고 싶은 말. 우후, 듣고 싶어요. 싶은
이야기야, 이야기야. 두근두근 설레이는 순간이야, 순간이야. 둘이서만 주고받는 사랑이야, 사랑이야. 너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네, 자 이번엔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나요? 아,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연부터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산에 살고 있는 38살의 늦둥이 아기 아빠입니다. 얼마 전 늦은 나이에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스러운 딸이었으니까요. 아유, 네. 그리고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가 돌이 되는데 그 아이한테 편지 한번 제가 보내는 네. 사연이 좋아요. 있어요. 네. 그래요. 멋있게. 네. 사랑하는 내 딸, 조금이라도 세게 안으면 터질 것 같아 아빠는 너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단다. 조그만 네. 포대기에 쌓여 간간이 조그만 입을 벌리며 하품을 할 땐 아빠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했단다. 늦은 나이에 너를 얻어 사람들은 내가 내 딸인 줄 몰라 했지. 하지만 아빠는 어딜 가든 너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자랑을 했고 아빠 친구들은 모두 너를 아주 신기하게 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단다. 아빠는 내가 있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처음 옹알이를 하며 아빠라고 불렀을 때 녹음하려고 다시 또 해보라고 아무리 애원을 하고 부탁을 해도 너는 엄마만 불러서 아빠를 애간장 태웠지. 네. 하루가 다르게 키 커가는 너를 보면서 세상에 부러운 것 아무것도 없었단다. 매일 늦잠 자는 아빠를 엄마 대신 아침마다 깨우지며 아침 인사해주는 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딸 이제 좀만 있으면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해. 이름이 지우래요. 네. 지우야 생일 축하해. 이렇게 네. 아빠가 보냈네요. 자 아빠의 네. 신청곡은 네.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이 가수가 네. 예민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요거 너무 멋있다. 제가 또 네. 잘하지는 못하지만 네. 네. 아는 노래라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서 아서 꽃이 떨어지면 슬퍼져 그냥 이 길을 지나가 심한 바람 나는 두려워 떨고 있어 이렇게 부탁할게 아서 아서 꽃이 떨어지면 외로워 그냥 이 길을 지나가 빗줄기는 너무 차가워 서러우니 그렇게 지나가죠 검은 비그름 어둠에 밀리면 나는 달빛을 사랑하지 이런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오 밝은 하늘과 밝은 태양 아래 나를 심쉬게 하여 주오 시간이 가기 전에 꽃은 지고 시간은 저만큼 가네 작은 꽃씨를 남기고 길을 따라 시간을 맞이하고 싶어 바람을 기다리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아름다운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아기가 네. 잘 크길 바랍니다. 네. 지우 잘 크세요. 네. 가슴 뭉클한 사연 잘 들었고요. 다음은 네. 제가 한번 전해드려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사는 한 주부입니다. 올해도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마음도 우울적해지는 코로나 블루가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우울해질 때 만나게 된 날마다 좋은 날. 가수분들의 추억의 노래와 댄스와 함께 할 때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몸을 흔드는 저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노래가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에너지를 준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날마다 좋은 날 공개 방송에 꼭 찾아가서 네. 네, 많은 분들과 함께 진짜 노래의 흥을 즐기고 싶네요. 와우. 날마다 좋은 날 많은 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네. 이분이 야. 코로나 블루가 진정 맞나요? 그죠? 말씀에서 와, 너무 힘과 그러게요. 큰 에너지를 네.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사연이었습니다. 네, 응원해 주시니까 막 네. 저희들이 막 기분이 네, 아니, 맞아요. 좋아지면서 빨리 만나뵙고 싶어요. 그래요. 아. 자, 이 기운을 네. 네, 우리 네, 네. 박은경 씨가 노래로 네, 네 노래를 전해드릴 건데 네. 어느새 네.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다 보면 더 우울해지는 그런 어? 마음들이 네. 생기나 봐요. 그렇지만 네. 이 노래와 함께 하다 보면 네. 나이도 있고 현재를 즐기게 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자, 이어드릴 노래 나이는 없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박수 주세요. 유후. 다가오지마 너랑 상관없이 살련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기억하고 싶지 않단다 내 나이가 몇인지 알았어 뭘 해 하루하루 멋지게 살면 되지 자, 내 나이는 없다. 네, 네네네. 지금이 나이 내 나이는 지금이란다. 아, 내 나이는 지금이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요. 우리 또 행복한 노래로 네 저희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야 될 텐데 이번 사연은 조금 아프네요. 네. 불행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은 제 가슴 속에 아픈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돈 벌러 공장에 가시화해서 저랑 동생은 시골 할머니네 집에서 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남매를 위해서 삶을 포기하고 지내셨죠. 네. 당신의 체면이나 얼굴은 모두 버리시고요. 오로지 저희 남매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 남매가 아니었다면 혼자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할머니가 손주들을 떠맡은 죄로 불쌍하게 사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철이 들 무렵에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는 할머니의 사랑과 고생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철이 들었답니다.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우리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꽃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오래전 눈물나게 아름다웠던 유년의 풍경들을 떠올리면서 웃어보고 싶답니다. 그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제 남동생도 없었겠지요. 할머니의 눈물이 지금의 저희를 잊게 했으니까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 주세요. 신청곡은 심수봉의 비나리 청해 보겠습니다. 네. 가슴 뭉클하지만 그래도 네. 사랑이 담긴 사연이라서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요. 자, 아픈 추억이 기억이 있지만 사랑으로 네. 네,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기원하면서 네. 자, 심수봉의 비나리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줬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저 사랑 언제 또 갈라놓을까요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할까요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유나 씨의 신곡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진첩이란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네. 부탁해요. 네. 꿈들은 어디에? 사랑은 어디에? 친구들은 어디에? 허공에 별처럼 흩어진 세월아 다시는 갈 수가 없나 두 잔 술을 마시고 사진첩을 열어보니 웃는 내가 예쁘기도 하라 눈물이 무엇이여 아픔이 무엇이여 너와 나는 웃기만 했었다 술을 마시고 사진첩을 열어보니 웃는 내가 예쁘기도 하라 눈물이 무엇이여 아픔이 무엇이여 너와 나는 웃기만 했었다 꿈들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저희들은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안겨드리려고 달려왔는데요. 네. 자, 오늘 어떠셨을까요? 자, 우리 네. 네, 우리 박영미 가수님은 어땠는지 먼저 얘기 좀 해주시면. 대청호에 여기 오니까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벚꽃도 많이 피고 네. 많이들 여기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아, 날마다 좋은 날도 저도 이렇게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인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도. 아, 정말요? 네. 저 많이 홍보하고 네.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저희 제 옆에 계시는 우리 박은경 가수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청해 주셔서. 네.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탁 트인 곳에서 함께하니까 네. 늘 그렇지만 정말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네. 매일매일 좋아질 네. 것만 같고 행복해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좋은 날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더욱 행복해지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고 와, 믿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기운 너무 네. 좋습니다. 막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네.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저희들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또 오늘 행복한 시간 네 여러분들과 함께 힘껏 달려와봤는데요. 네. 다음 주에도 열심히 네 선물 꾸러미를 챙겨서 얻으러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노래가 있는 곳에 행복이, 노래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노래가 있는 곳에 날마다 좋은 날. 자, 우리 정은희 씨의 꽃길 부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찾아오는 길, 그리워서 찾아오는 길, 꽃잎에 입 맞추며 사랑을 주고받았지. 지금은 어디 갔나 그 시절 그리워지네. 꽃이 피면 소녀답니다. 멋진 사람과 마주할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죠. 난 아직 소녀답니다. 영분호 소녀답니다. 꽃잎만 봐도 별빛만 봐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묻지는 말아주세요. 영원토록 내 나이는 19에 멈췄으니까 두근두근두근 되는 가슴 설레설레설레이는 마음 한 아침 열아홉 소녀답니다. 멋진 사람과 마주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죠. 난 아직 소녀답니다. 영분호 소녀답니다. 꽃잎만 봐도 별빛만 봐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묻지는 말아주세요. 영원토록 내 나이는 19에 멈췄으니까.
설레 설레이는 마음 한 아기 열 아홉 소녀랍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묻지는 말아주세요 영원토록 내 나이는 열아홉에 멈췄으니까 두근두근 두근대는 가슴 설레 설레 설레이는 마음